천신궁 황후신당 저희 신령님이 내려주신 자 2020년도 경자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띠 중에서 원숭이띠, 용띠 자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21살 경진생 되시는 분들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답답하고 이 막혔던 운이 이제부터는 풀리면서 전문성 있는 특정한 부분에 성과가 이제부터 있으시고 또 그런 성과가 보입니다. 성과가 있는 쪽으로 이제는 결정을 하셔서 그대로 진로 바꾸지 마시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살 임신생 되시는 분들 자, 이분들 초년고생 많이 하셨죠? 이분들 초년고생 하셨던 분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살만하다 살만할 정도로 풀리시고 이분들한테는 2020년도 경자년에 어떠한 것이 좋으냐면 단기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은 띠입니다. 2020년도에 대박나시라고 제가 빌어드릴게요. 57살 갑진생 되시는 분들 근 한 4-5년 동안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들으셨다고 봅니다. 이분들 4년 5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 자 이제부터는 풀립니다. 풀리면서 이미 2019년도 하반기부터 풀리는 분들도 많으셨죠.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문서가 들어옵니다. 자 문서 이동수의 문서도 있고요. 또 사업의 문서도 있고 또 그동안 이분들이 장기 목적으로 투자해 놓으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으셔서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고 넘어가지가 않고 움직이지 않으셨던 이렇게 장기 목적으로 투자해 놓으신 이런 부분들이 재물운, 금전의 운으로 이제부터는 바뀝니다. 이분들 갑진생 분들 축하드리고요. 65살 병신생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동안 몸수가 아파서 고생 많이 하셨죠. 몸수고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신경이 예민하셔서 고생하신 분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빨리 좋아지시는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분들도 병신생 분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뭐 몸수 아파서 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일들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69살 임진생 분들 자 이분들은 3년 4년 지난 3년 4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019년도까지 정말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이랬던 분들 이제 평온해질 듯 합니다. 힘든 기간이 길었던 만큼 또 아팠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또 고통이 심했던 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평탄한 길을 가실 수 있는 운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띠 분들도 좋으세요. 좋으신데 특히 이렇게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분들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4년 5년 또 3년 4년 또 작년 올해 너무 힘드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거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지금까지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